결국은 다작이에요.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재능이 발견될 때까지 실패를 거쳐서 꾸준히 그냥 무조건 많이 써야 돼요. 무조건 많이. 대신에 꼼꼼히. 누구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, 이 사람들이 이거 하나하나, 문장의 표현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까지도 고쳐서 다듬어서 계속 많이 써야 돼요. 그러니까 결국은 성실해지는 수밖에 없어요. 재미와 감동을 가치관을 잘 쓰기 위해서는요. 내가 아무리 재미와 감동을 주고 싶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않으면은 그것들이 전해지지 않아요. 결국은 기술적으로 완성한 사람을 우리는 작가라고 해요. 어쩔 수 없지. 그냥 한 편에 어떤 감동도 없던, 그냥 감동을 주지 못했던 보통 훈련이 안된 사람이 갑자기 대단히 감동스러운 글 써내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. 대단한 소재가 있지 않는 한요. 그래서 성실하게 노력한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자기 이제 생각을 표현을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자기 생각에 비해서 더 그거를 너무나 적확해서 어떠한 예술적인 면까지 드러나는 문장으로 옮겨 적기 시작했다. 그게 작가가 된 순간이에요. 내가 작가다라고 나를 스스로 부를 수 있는 순간이 누구에게든 옵니다. 모든 사람이 작가가 될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물론이죠. 왜요? 저도 그랬으니까요. 저도 그냥 난 절망적이다. 난 정말 글못 쓰는구나. 그래서 제가 학생 때한 십몇 년 전에 썼던 일기들이나 글들을 보면은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내가 얼마나 우울하고 내가 얼마나 글조차도 못 쓰는지를 기술하기 위해 모든 그 시적인 영감을 다 써요. 많은 작가들이 또 그렇죠. 근데 지금은 나름대로 제 글에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는 마음의 위안을 얻는 그런 작가가 되어서 이 과정들이 다 필요했구나. 그리고 또 이렇게 겪는 사람들이 이렇게 작가가 될수 있구나. 이런 생각을 저를 보면서 합니다.